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 통독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더 축하하고 감사할 날이네요. 우리들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기도 하고요. 또 2월달이 시작되는 2월 1일입니다. 새해 들고 벌써 우리가 32번째 날을 맞아서 오늘 레위기 11, 12, 13, 14장 이렇게 4장 읽겠습니다. 모든 분들 올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2월 1일이 또 시작되어서 또 새롭고요.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또, 설 맞은 그 기쁨도 큽니다. 저희는 이민 와서 사니까, 고향의 그런 설은 아니고, 지금 또 여기는 평일이니까요. 그래도 또 한국 식품에 가서 설 음식들도 사서 요리해 먹을 수도 있고, 우리들의 그 고유 문화를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함께, 그 감사를 또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은 레위기 11, 12, 13, 14 이렇게 4장인데요. 오늘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부터 또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말씀 읽으면서 주의 사랑 깊이 또 경험하기를 하고요. 말씀 읽기 전에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렇게 우리들의 민족 그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서로 인사하며 또 집집마다 또 친척들 방문하고 세배하고 하던 그 때가 참 그립습니다. 하나님 그런 중에도 우리가 낯선 땅에 와서 살아도 우리들의 그 고유 풍습을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 간직하며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레위기 11, 12, 13, 14장 이렇게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들에게 또 적용할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또잘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아버지 지혜로 더해 주셔서 저희가 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특별한 복된 날 우리가 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또 설날과 또 새로운 2월달 열어주신 주의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정말 새롭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같이 11장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5절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15절 까마귀 종류와 16절 타조와 타후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20절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쭈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24절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5절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부터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한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29절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30절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35절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의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39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40절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지 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 얘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12장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죄송해요.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13장입니다.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여호와께서 죄송해요. 목이. 감사합니다. 13장입니다.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일해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5절 일해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일해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일해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9절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10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15절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리라. 18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와
낫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20절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일해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24절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25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그는 그를 일해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일해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화상으로 본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29절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30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한자를 일해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일해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한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35절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정하니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38절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40절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위디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니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 47절 만일 의복에 나병색잼이 발성하여 털옷이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50절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53절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55절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56절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59절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14장입니다.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5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10절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두 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숫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숫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와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15절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와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죄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20절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21절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부들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25절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30절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두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집에 생기는 곰팡이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35절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1회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40절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43절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45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48절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50절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54절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55절 의복과 가혹과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 가지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일일이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오직 죽게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오늘 설을 맞아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까지 와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그 사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또 다시 오실 것을 그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날인데요. 은혜 안에 복되게 잘 보내시고요. 저도 설날이어서 이렇게 한복을 꺼내 입는 것도 참 새롭고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내일 또 말씀 읽겠습니다. 내일은 세장 또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